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다음 시즌 새롭게 팀 공격을 이끌어갈 공격수로서 인터 밀란의 에이스 공격수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이를 세리에 이적 전문가인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가 소개하면서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는 1997년생의 아르헨티나 국적의 공격수로서 2018년 21살의 나이로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에 입단을 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첫 시즌에는 6골, 그 다음 시즌에 14골,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17골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차기 월드클래스 공격수로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24세의 굉장히 젊은 공격수인데요. 그리고 라우타로 선수는 올 시즌에도 28경기 출전, 14골, 2도움을 기록, 경기당 득점수로 따지면 지난 시즌보다 더욱 성장한 쾌조의 득점 페이스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24세밖에 안 된 라우타로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세리아의 거물급 기자인 잔루카 디 마르지오는 토트넘 핫스퍼가 현재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의 영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이는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여름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에 대한 토트넘 핫스퍼의 관심을 둘러싼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 인터 밀란의 포워드는 더 타임즈에 따르면 두 구단 간에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950억 원의 이적료와 합의된 후 2021-22 시즌을 앞두고 북런던 구단에 합류할 뻔했다. 분명히 핫스퍼웨이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르헨티나 선수를 존경하고 있고 이탈리아 기자 잔루카 디 마르지오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평으로 불을 지폈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잔루카 디 마르지오는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여름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그를 뒤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해리 케인과 함께 뛰거나 케인 없이 미래를 계획할 다른 포워드를 원한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파비오 파라티치가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내 생각에는 이번 여름은 라우타로의 여름이 될 수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토트넘 핫스퍼가 그에게 완벽한 목적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믿을 수 있는 이적 전문가 디 마르지오가 설명하듯이 스퍼스는 해리 케인의 부담을 낮추거나 나중에 그를 대체할 다른 포워드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매우 기대되는 재능으로 매우 적합한 선수이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캡틴 해리 케인은 지난 여름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체스터 시티와 관련된 떠들썩한 이적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맨체스터의 붉은 팀과 함께 또 다른 이적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마르티네즈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선수이며 인텔은 아치오날레가 11년간 스쿠데토를 기다리는 동안 24세의 마르티네즈는 로멜루 루카쿠와 함께 19골 11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UEFA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모든 대회를 통틀어 40경기에 출전하여 16골을 기록했는데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도 골을 넣었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해리 케인과 함께 뛰거나 혹은 해리 케인이 이적했을 시를 대비하여 마르티네즈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확실히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는 해리 케인이라는 믿을만한 스트라이커가 있긴 하지만 정통 스트라이커가 해리 케인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 만약 부상을 당한다면 진짜 토트넘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도 블라오비치의 영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노리기도 했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옛 제자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라면 콘테 감독과의 케미도 있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비해 실력적인 검증이 끝난 선수이니만큼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클루셉스키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 이상으로 대박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